아, 숲에는 얼음이 없지. 모자 바꿨어야 돼. 어? 맨드레이크. 맨 드레이크? 어? 뭐야? 됐다. 감히 어딜 도망치려고. 여러분들이 잘 못 보신 패션이죠? 비옷에다가 배낭에다가 네, 오늘 12일까지 이렇게 살았고요. 13일부터는 우리 내일 플레이 합시다. 네, 오, 버팔로. 맵을 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분위기가 되게 좋았죠. 어저께 되게 재밌었던 부분은 여기 습지 근처에다가 이제 집을 지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게 제일 좋았고요. 뭐 굉장히 부족한 아이템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템이 이제 여름을 날 수 있는 아이템, 얼음을 좀 캐기 위해서 이제 몸을 이제 새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얼음이랑 기어를 이제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기어는 많이 확보를 했고 얼음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니고 있었죠. 쌈. 아, 하필이면 여기 또 발전기여가지고 거미들이 지금 되게 많이 나와있구나. 잠깐만, 나 버팔로 모자 없나? 근데 발전기여가지고 건드리면 안되겠다. 그 배낭에 두 개가 있었지? 기억이 난다. 와, 좀 우리 종족, 우리 거미 종족을 저렇게 짓밟다니. 무서운 녀석들. 일단은 얼음을 확보하는 게 가장 큰 과제고요. 버팔라나 잡아볼까? 얘는 좀 떨어져 있는데 혼자. 갑옷으로 갈아입고 투구 없나? 투구 아, 투구 아직 안 만들었네? 헐, 그래도 덴타클 스파이크를 한번 믿어볼랍니다. 코끼리 발자국을 쫓아가면은 하운드킹이 나올 수 있다고요? 리얼리? 오케이. 와, 따라가볼게. 좋았어. 망치나 이런 도구들 좀 넣어주고. 기왕 잡은 거 어차피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죠. 하나만 더. 하나로는 좀 양이 안 차네. 그렇지, 따라온다. 발전기 때 따라오는 거는 한 마리만 딱 따라오더라고. 됐어. 거꾸로 잘 걸었지? 근처에 가서? 그렇지. 컴온. 그렇지. 왜 안 와? 됐다. 왜 오냐 바로 쟤는? 헐. 아, 맞은 애는 안 따라와. 피리 같은 거 없나? 다 재워버리게. 맨드레이크는 있는데 아직 그걸 안 가져왔나 보다. 원래 우리 그거 있는데. 피리
버팔로를 잡을 때 피리피리가 있어야지요. 코끼리 발자국 나오면은 바로 추적할게요. 마이너 헷. 그리고 나무도 되게 해야 되는구나, 이제. 되게 뭐랄까. 아이템 칸이 너무 비어있어. 다 넣어놓고. 얼음을 구하는 게 가장 급선무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거인들을 만나는 작업이 좀 필요하겠죠? 나무도 좀 해야 되고. 오늘은 마이너 헤드로 거미줄 수염. 이거 되게 아이디어 좋죠. 거미줄 수염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다 열었는데 없네. 얼음이 없어. 얼음이 없어. 기어도 없어. 얼음 없이 여름을 어떻게 나. 여기 있었지? 뿅. 이게 무슨 소리야? 빡빡 뭐야? 빡빡 뭐야? 빡빡. 빡빡 소리 뭐였지? 빡빡 소리 뭐였지? 개구리 소리인가 이거? 사운드. 진짜 근데 거미한테 너무 당한다. 이 정도면 된것 같고요. 얼음은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 없어, 얼음이. 그러면, 길 따라, 산 따라. 맵이나 열러 가. 뭐야? 점점 배낭을. 제일 중요한 배낭을 하필이면은. 야, 하필이면 제일 중요한 배낭을 딱 떨구냐. 여기서? 나 어딨지? 아, 여기구나. 아, 거미랑 같이 있어가지고. 올라가 봐야 되겠다. 위쪽에 아직 맵을 못연 데가 있거든요. 여기 한번 가볼게요. 오늘이 14일. 하운드가 나올 타이밍이 아닌데? 원래 이 타이밍에 하운드가 안 나오는데, 보통. 이미 나왔었어야 되지 않았나? 아, 이미 나왔었잖아. 하운드가 좀 자주 나오는 느낌이다. 이것은 무덤가. 하지만 하운드도 우리한테 상대가 안 되죠. 여기 돌이 많은 거 보니까, 그렇지. 이럴 줄 알았어. 동굴이 하나 있네. 딱 생긴 게
동굴 근처처럼 생겼어요. 그냥 여긴 나머진 하이브리드 지역인 것 같아요. 온 김에 황금이나 좀 몇 개 주워가지고. 곡괭이가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이변항이 아니었나? 이변항이었나? 아, 이변항이구나. 그 말이? 네, 우리는 지금 거인의 굴림을 하고 있고요. 우리의 목표는 거인을 만나는 거예요. 거인의 굴림인데 거인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죠? 봄의 거인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불철주야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어요. 봄의 거인은 봄의 끝자락에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과연 거인이 나타날까? 같이 한번 가보죠. 왠지 이런 거 좀 캐보고 싶다. 블루젠. 이거 나중에. 오, 레드잼. 오, 레드잼. 오, 이거 로봇. 이거 있으면은 황금을 많이 얻을 수 있겠죠? 나이스. 빙고. 완전 좋아. 정신력 떨어지는 거야, 뭐. 유령 한 마리 잡으면 돼요. 나이스, 블루젠. 나이스, 그놈. 이게 아마 묵음이죠, 쥐가. 놈이겠지? 유령을 잡으려면은, 벤타클을 갖고 있는 게 좋겠죠? 띵도 찾았고. 아싸, 찾았다. 야, 찾았다. 나이스. 완전 빙고야. 얼음 완전 찾았거든요. 완전 잘 됐죠. 야. 아이템 칸이 너무 고전한데? 오케이, 얼음. 이 동네 얼음 싹 캐가자. 오, 나이스, 나이스. 오. 여기 버팔로 지역이 있어, 또? 되게 특이하다, 동네가. 재밌는 동네일세. 얼음이 조금 더 있어주면 좋겠는데. 나이스. 싱싱한 얼음이 여기 있구만. 싱싱한 얼음이 여기 있어. 아이구나, 맛 좋다. 유후. 야, 좋았어. 마이너 헤쉬 어디 있더라? 마이너 헤. 아이고. 얼음, 얼음.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은, 7일 정도 있으면은 여름이 오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죠? 얼음이 이제 16개. 아까 10개인가? 얼음이 더 갖고 있었는데 그거는 얼어버렸고, 그건 다 녹아버렸고요. 15개면은 얼음 모자 하나 더 만들 수 있겠다. 나이스! 19개. 20개, 30개 정도는 됐습니다. 아, 이게 전부인가? 어, 하이브리드 지역에서 얼음 있는 건 처음 봤어. 어쨌든 큰 수확이 있었네요. 뭐, 정신력은 계속 움직이다 보면은 유령한테 공격을 안 당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복귀하면 되겠다.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이대로 쭉 집으로 가면 되겠다. 우리 집이 어디 있었지? 아, 여기 밑에. 어, 쭉쭉 욕심 부리지 말고. 돼지 형한테 한번 들러줄까? 따라오고 있는 저 녀석에게 인사 한번 해주고. 아침이 오는 소리에. 오! 이럴 줄 알았어. 조심해야죠. 멈춰 있으면 안 돼. 와, 개구리. 개구리가 거미랑 싸우니까 땅바닥에 자연적으로 먹을 게 그냥 만들어지네. 오, 분위기 완전 좋은데요, 이거? 돼지왕한테 가가지고 이거 좀, 어, 아이템 좀 주고, 황금 좀 얻어가지고 집으로 가서, 어, 재정비 해주면 되겠다. 돼지마! 그렇지. 좋았어. 어, 배고프니까 좀 먹자. 모자가 이거밖에 없나? 나 모자 뭐 하나 있었는데, 어. 정신력이 지금 완전 메롱이죠? 이것도 먹어주지 않나? 그렇지! 나이스! 이제 정신력 회복해주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겨울을, 아, 여름을 준비해주면 되겠어요. 저는 주로 이제 꽃을 따가지고 정신력을 많이 회복하는 편이에요. 이게 제일 간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설정이 너무 좋아. 꽃향기를 맡으면 정신력이 회복돼요. 베리서리 베리서리서리 먹어주고 싹싹싹. 그렇지. 이렇게 되면 정신력도 챙기고. 어, 이거 부시 아니야? 부시 모자 아니야 이거? 어, 웬 떡이야? 부시 모자가 떨어져 있네. 잘 쓸게요. 부시 모자로 언제든지 숨어버려. 앗! 유령한테는 안 통한다. 네, 아직 여름 아니에요. 어, 6일이 있어야 돼. 한 1시간 정도 플레이하면은 여름이 오겠죠?
개구리 뒷다리 외벌을 유혹하네. 뭐가지고? 좀 상하긴 했지만 구워 먹으면 돼요. 구워 먹으면 돼요. 우리 집으로 빨리 복귀하는 게 우선이겠죠? 길 따라 산 따라. 와, 여기저기 전쟁이 진짜 많이 일어난다. 나야 좋지. 아, 여름에 집이 다 타버렸다고? 어, 그거는 이제 운영을 잘 해야죠. 아, 이거 안 죽었다. 아, 여기 또 있었네. 황금을 얻을 수 있는 물물 교환의 아이템이 또 있었네. 아, 이거 아깝다. 덴타클 스파이크가 넘쳐난다, 진짜. 완전 좋아. 아! 얼음 하나 살아있었어. 살아있네. 이렇게 되면은 20개. 나이스! 뭐를 만들 수 있지? 어, 기어 2개랑 요거 하나 딱 만들면 되겠다. 얼음은 잠깐만, 아, 고민되네. 한 개로 다 못 보내거든요. 얼음이 좀 더 있어야 돼. 그래, 그럼 5개로 충전을 해주고 요걸 하나 짓자. 요걸 하나 짓자. 그러면은 건전지를 좀 만들어야 되겠네요. 캐릭터 추천. 일단은 뭐 아니,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캐릭터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하면은 뭐 그게 뭐 캐릭터마다의 재미 재미가 있으니까. 아, 얘 안 되겠다. 얘 너무 당한다. 안에 바뀌는 게 뭐 있지? 기어? 기어만 꺼내. 아, 결국엔 눈을 감았네. 결국엔 눈을 감았어, 우리 체스터가. 아우, 진짜 시끄러워가지고. 얘네, 거미들. 어, 팥도 좀 만들어주고 그러겠다. 됐어. 아우, 거미들 완전 시끄러워. 큰 고기, 아, 몬스터고기 있었지. 몬스터고기랑 요거 하나 넣고, 요거 하나 넣고, 몬스터고기 하나 넣으면은 미트스도 하나 나오겠다. 손가락은 쫓아가서 제거해주고. 안 돼! 아, 하나 놓쳤네. 다시 붙여. 그리고 풋볼 헬멧을 안 만들어 놓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부메랑도 하나 만들어 놓고. 어, 줄 하나 만들어 놓고. 뭐야? 이거는, 어, 여름에 쓰는 모닥불. 여름용이에요, 여름용. 일단 얼음 모자를 만드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농사를 짓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아니야, 농사를 안 지어도 얼음 모자보다는. 아, 오케이. 어, 결정했어요. 이어가지고 있죠? 이거 만듭시다. 이거만 있으면 되네. 건전지 2개.
그러면은 소방기계를 하나 만들 수가 있죠. 지금 쓰고 있는 풀 모자는 부쉬 모자. 이거 있으면은 숨을 수가 있어요. 뿅.